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사고로 두 팔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팔을 잃은 채로 집에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나 젊디 젊은 나이에 한 팔도 아닌 양팔을 잃었으니까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켜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너무나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정의를 위해서 싸웠고 또 주님 앞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쓴 사람인데 제가 양팔을 잃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전에 없었던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두 팔을 잃고 너무 슬퍼하지만은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널 위해서 준 것을 너는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냐? 너의 많은 전우들은 다 전쟁터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너는 그래도 생명은 건지지 않았느냐? 너를 살리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이 몸으로, 두팔 없는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수를 사서 끼고 타이프 치는 연습을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글을 받지 않으니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희망의 글을 썼는데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남기게 됐던 것이죠. 양팔 다 멀쩡한 사람들로 쓸수 없었던 위대한 명작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체험한 때는 언제냐? 항상 모두가 동일하진 않겠지만요.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의 경우를 보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잘될 때보다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과 고난이 오히려 전에는 관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평안할 때에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수준이었지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신앙의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다면 신앙의 갈등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은 내가 신앙의 갈등이 없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갖게 돼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우리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넌 봤니?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준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내가 그 예수님 믿을게. 이런 이 말은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야, 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왜 나한테 소개하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야, 너도 확실히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나한테 어떻게 전도해서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엉터리가 어딨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착잡한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안 믿던 친구가 적어도 우리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첫 시작하는가? 정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주님 만난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비결을 배우시고, 우리 원천가정 모두는 누가 물어봐도 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만약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면 눈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첫째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죄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창문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의 창문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차가 유리, 운전할 때 차 유리가 아주 오물에 찌들어 있으면은 밖에 시야가 가려져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죠. 워셔액을 뿌리고 윈도우 브러쉬로 이렇게 닦아내야 깨끗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닫아서 가리워서 주님이 앞에 계셔도 주님을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그럼 볼 수 없을까? 한번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봤던 사람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언제냐면 최초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이 무서워서 숨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교제하시듯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숨고 피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언제 또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뵐 것이고, 또 우리 먼저 떠난 우리 가족들도 만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그분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베드로도 만날 거예요. 바울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 살고 아무리 성화되도록 노력해도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진리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도 갑니다. 나무뿌리 두세 개 뽑으면서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 한 번만 만나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막 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사람과 사람이 보듯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만난 가족처럼, 오늘 만난 김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보긴 보더라고요.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너무나 기도가 지쳐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삿갓을 쓰고 계시고 도포를 입고 있는데 비단 옷을 입고 있어서 손이 막 옷을 너무너무 미끄러웠대나 어쨌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세상 사는 얘기를 하시고 막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 우리는 죄악 중에 사는 모든 인생은 인간과 인간이 마주 보듯이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마음의 문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보다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블레포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번은 호라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블레포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블레포라 그러고요. 호라오는 이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느낀다. 이것이 호라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쓰여진 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다는 것은 이 호라오를 썼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 마음의 눈은요, 육신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더럽혀지면 눈을 잘 정화하고 안과 가서 치료받고 또안 보이면 안경을 쓰면 보이겠지만 마음의 눈은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순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이 구약 시대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바로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본 것이고 육신을 벗고 천국 간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회개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보는 그 순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쓸 때, 이 청결이라고는 말을 쓸 때, 구약에서는 제사용으로 썼다고 해요, 제사용어. 무슨 말이냐?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수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바친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떠나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회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물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아주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저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능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살아계신 이유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누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실하게 종교 지도자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제사장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잡일이나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죠.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이제 또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 일러줍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당대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경건 생활, 제사장의 노릇을 집내를 다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그것을 분별하고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엘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엘리만한 믿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엘리 같은 수준의 사람이 과연 저는 못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 집안이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회개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는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엘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엘리인데, 그럼 도대체 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이 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되라고 엄히 눈물로 매를 들어서라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그 죄악을 지은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안 져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죄를 져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시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걸 알고 있어요. 사극에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검사 앞에 서서 취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받아보신 분들 많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막 모욕을 당하고 막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캐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이에요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너 죄인이지 않냐? 너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또 지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식사하셨으니까 점심 그냥 넘게 뛰시고 내일 아침 또 드실 건데 뭐 저녁도 또 드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되는 것이 식사인 것처럼 회개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주님을 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할 부분인 가장 큰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겠다는 건데, 삭개오처럼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건데, 삶을 돌이키겠다는 건데, 그 자신이 없거든요. 또 내일도 영업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사업할 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건 아는데 회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생활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면 거듭난 삶을 살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하철 입구에서 구고라는 거린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너무 불쌍해서 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또볼때
우연히 만나게 되면 또 10,000원을 주고 한 달에 여러 차례 10,000원씩을 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1년 내내. 그 다음에 갑자기 5,000원으로 줄더래요. 5,000원을 주기 시작합니다. 1년 내내. 그 다음에가 되니까 2,000원을 주는 거예요. 2,000원. 그러니까 이 거린이 화가 났어요. 선생님, 제가 외람되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때는 10,000원 주시다가 왜 5,000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왜 2,000원으로 낮추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전에만 해도 전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는 돈에 여유가 있어서 넉넉히 드린 거고요. 작년에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구가 생기니까 내가 혼자 벌어서 살려니까 조금 빠듯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딸을 낳지 않습니까? 딸. 애 하나 키우니까 돈이 참 많이 들어가서 안 드릴 수는 없어 제가 2,000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을 탁 부라리면서 아니 왜 나하고 상의도 않고 아니 그런 돈을 낮출 때마다 저하고 좀 얘기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 내게 줄 돈을 함부로 자식한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받은 그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더럽혀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거린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돈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돈은 좋아해야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저는 돈 엄청 좋아합니다. 예,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윤택하게 살 수 있고 구제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달라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질투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봤어요. 돈은 질투의 화신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질투의 화신이 뭡니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가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도 몰라보고요. 자식도 몰라보고요. 이웃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그냥 좋아하는 수준에 끝나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돈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내 죄악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회개함으로 나를 죽일 때에 거듭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청결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빈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비운 상태에 또 악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고 간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주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메시아라고 묻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고 내가 그것을 보여줬으니 넌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도대체 광야에 왜 나갔냐.
갈대 보러 나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 교회 왜 나왔어? 너 신앙생활 왜 해? 30년 50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뭘 보러? 사람들 보러? 교회 나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가서 뭐 선한 영향력 받으려고? 오늘 좋은 말씀 그냥 듣고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교회 와서 여전히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마음 졸여 근심 속에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들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내 마음이 역사하셔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것을 동일한 것을 보고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존재를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 중보기도팀이 목회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안수지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꼭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야만 설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힘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는 거 사실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도 바리새인들은 마음문을 닫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주여 오늘 말씀 듣는 내 심령 가운데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먼저 내 마음을 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 설교를 위한 기도보다 훨씬 소중한 기도입니다. 더 중요하고 다급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 성경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평생 해보지 못했던 부끄러워서 또는 민망해서 해보지 못했던 아멘이 절로 나올 때에 어느 순간 내 질병이 떠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성공이고 권세와 명예도 성공이고 건강도 성공이겠지만 행복이겠지만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이 세상 삶이 다 할 때에 그 손, 주님 손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 비결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개로 내 마음을 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사 성령의 사람이 되실 때 내 마음의 눈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